비정규직 개미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청 자료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36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폭증입니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36.4%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직은 오히려 35만 3천 명이 줄어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제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세금 살포 알바만 늘린 결과 이처럼 참혹한 현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정부는 스스로 말하는 것 같이 나타난 동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꾸로 정부입니다. 비정규직 제어를 외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주장하면서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AI 혁신 경제를 주장하면서 정작 이에 시급한 규제는 하나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을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폭망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경제 폭망과 민생 참극을 심판하고 경제 대선안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경제에 대한 민본입니다. 그 민본에서 비정규직 대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결국 민본 중심의 경제 대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3급 앞에서도 끝끝내 경제 대전환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께서 인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 즉각 경제 대전환에 나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문일상 국회의장께서 자동구이라는 최악의 오판에 일단 피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구이 역시 조건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12월 3일 구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정계 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2월 3일 분이라고 한 것은 결국 사계특위에 온 것을 체계적 심사기간 90일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정계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해남이가 아니라 법사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냥 90일이 지난 다음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그 당시 정계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하고도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계특위와 법사위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입니다. 또한 이 사계특위 관련된 법안,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당초의 법사위 법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90일 법사위 체계정부 심사기간을 다시 별도로 주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전환대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을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아니 상식으로 판단해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미루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동민주주의가 완전히 철저히 붕괴되기 전에 헌재는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불법과 불법의 정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철회하십시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을 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이 없는 합의 운을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빈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조치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한 번 더 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합의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철회하십시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한전이 1조 1000억 원대의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며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결제 할인 등이 사라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한전이 작년 2,08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9,285억 원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탈원전으로 값싼 원전 전력은 줄어들고 비싼 LNG 태양광 전력만 사게 만드니 한전 적자는 뻔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탈원전으로 멀쩡하게 잘만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에서 만들어 놓고 그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동입니까?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국민 눈치 보느라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탈원전을 포기하면 됩니다. 문제는 탈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집입니다. 아직도 원전에 대한 민법의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을 3-4호기만 계획대로 건설되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서 전력 대란을 초래할 태양전 정책 즉각 전환하십시오. 이 선거법 개혁 연대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 국회의원 정수 10% 증원안을 일제히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몰릴 때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절단코 등 5만 수식어를 동원해서 맹세하듯 약속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니까 총세비는 300인분으로 동결하면 된다면서 사탕발림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정 잡배나 다름없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새로운 민변 정치검찰을 만드는 공수처법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함께 야합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을 바보로 하는 처사들입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여론 한복으로 한두 명 총대매고 얘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민의 뜻이 어떠한지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처럼 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소위 4대 특위 법안들 그렇게 얘기한 것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대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한 효력은 8월 31일 4대 특위가 그 기한 종료로 만료되고 상임위가 없어지면서 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효력도 소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구성이 다 달라진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 부의장과도 좀 협의하면서 이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자며 대국민 사기 위협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역시 얼씨구나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면 국민이 욕하든 말든 전혀 상관치 않겠다는 오령치가 극에달했습니다.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자유한국당은 제외한 채 몇몇 정당이 자기들끼리만 짬짬이한 결과가 바로 의원수 늘리자는 것 파렴치입니다. 심상윤 대표는 지난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펴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3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하더니 이제 드디어 민주당 이중대란 야합의 번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줄 테니 공수법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민주당의 야한 미끼를 덥석 물더니 국민이고 정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이미 조국 사태 때 이미 더럽혀진 정이라는 고상한 단어가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에 의해 또다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의당 이름을 정의 야합당이라고 바꿔야 할 좋은 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낭만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들이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이 노인날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총 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영을 연금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주당 출신 총선 낙선자한테 맡긴 결과가 바로 지난해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강계 도로공사 사장은 스마트 카드 등의 핵심 부품 사업을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법정 계약했습니다. 이강계 사장의 부인이 해당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도 과거에 직접 주식을 샀던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 낙하산 이사인 이강래 사장은 현재 가족회사의 법정 계약 의혹으로 노조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가운데 절반 낙하가 바로 부자격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 같은 부자격 낙하산 인사 결과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16년 15조 4천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인 2018년 10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6조 3천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무자격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가운데 국민의 돈은 줄줄 새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존 규직은 86만 명을 증가했고 정규직은 거꾸로 3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꾸로 가는 정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실적주의에 빠져서 숫자만 부풀리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단기 알바는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경제 실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은 없애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치권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신상정 대표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자고 합니다. 의원이 30명이 늘면 세금만 700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이 일자리 찾기에 무심히 조사하고 계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환영 보전에도 점점 근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당기 당량에 의한 의원 일자리 퍼스트가 아닌 국민 일자리 퍼스트로 국민들의 힘으로 인생 현장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의석수 확대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제는 여야 사당이 공정과 정의를 헌신적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 인명 정수 300석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여야 사당이 느닷없이 30석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와 군소정당의 인속 나눠받기 세법이 맞아떨어진 추악한 정치 흥정이자 정치 야합이라고 안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바꾸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러한 모령치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기에 본인들은 당연하다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짬짬이로 선거법을 고치고 이득을 보려는 후한 놓치 우리는
의원수 정수를 증오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년도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남탓을 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들이 활기를 잃고 부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만약에 금년에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경기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제 무능 정권이 남탓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팀의 경질과 함께 정책 기조의 전환 등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을 백서로 만들어서 그 반대로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정의와 상식을 뒤엎고 나라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냐면서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언론판 상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이 국민들을 구축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기대를 벌써 접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당이 내세운 민부론에 기초한 우리의 경제 창의와 기업 경영의 자율 등 우리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한 경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대통령 오직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사무가 보이는 명령을 위한 명령을 기원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편청 즉 암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당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치가 위증은 평천증감이라 하여 한쪽 말만 듣고 믿는다면 일을 잘못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평천증감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국론 분열에 대통령과 여당은 수초 목소리만 듣고 믿으면서 그 책임을 야당과 광화문 국민 탓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소득 규모 성장, 주요 실시간 그 문제, 급속한 최저임금 이상 등 실패한 좌파 경제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친노적 편에만 쓰며 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며 경제주체의 기업을 절대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또 어떤가요? 북한 김정은 그를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이 칭찬하는 말만 듣고 믿기에 국제사회의 의견과는 반대의 외교정책을 펼치기에 외교적 고립무원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짜 평화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한쪽 편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의견만 듣는 이념적 성향에 갇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제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청 지방의 국정의식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편청 지방을 버리고 두루두루면 현명해진다는 경청 정명을 가지라는 국민들의 추구를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이 집권 세력을 향해 요구하는 경청 증명, 평청 즉감의 자세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곱씹어야 할 충고이기도 합니다. 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 방위비로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가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 원인 점을 비춰보면 미국 측은 5~6배를 한꺼번에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역대 유례 없는 급격한 인상 요구입니다. 1991년에 우리가 방위비 1.59%를 부담한 이래 매년 물가 상승률의 준하는 약 4% 정도가 인상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이번 요구는 너무 급격한 또 무리한 인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에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무상 토지 임대료나 세금 감면 혜택, 무기 구입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잖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간의 방위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미국 측도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어 한미 동맹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발연주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28일 무속단체 대표 연설은 국정운영을 파탄낸 여당 지도부로서의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로지 자화자찬과 야당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야당 리스크라며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야당을 책망하고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치와 외치가 모두 실종되고 민생 경제는 파탄났으며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원 분열 사태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국 주도권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여당 원내대표가 오판하고 있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앞으로 국정운영 또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반성하는 여당 지도부가 존재하는 제2, 제3의 조국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재문의 들꼬를 외면하지 말고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여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노조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책임을 우리 집에 떠넘기는 후한무차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 고 정주영 현대부 회장의 소대 방문으로
첫 테이프를 뚫은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원자 씨 비살사건으로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북침으로 5.14 조치가 취해지면서 빗장을 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굴종적 대북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금껏 남측과 국제사회를 향해 적반하장과 불안무치한 괴변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 이행에는 소극적이나 모른 척 해왔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문제를 두고 사이버스 보도라에도 안천 대수가 일이라고 조응했고 통일부에 WFP를 통한 식량 지원도 거부하며 북미 분단 자세를 견제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상황을 오판하며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합의는 고사하고 4.27 판문점 선언, 군부 평양선언을 무색하게 만든 이번 금강산 관광 시험의 공기 통보는 어그러진다는 논리를 한쪽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이 정부의 대북 굴종 자세가 초래한 창극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0월 항쟁은 제1야당이자 자유국가정당은 저희 당에게 뭐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항쟁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0월 항쟁의 뜻을 더욱더 세심히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국민의 주요한 명령에 부응하고 응답해야 하는가를 좀 더 고민하고 그럼 좀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의식이고 우리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까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자신을 낮춰야 되고 더욱더 겸손히 하기를 국민의 눈에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항쟁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공정,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1야당의 국민과 함께 지켜달라는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뭉쳐서 지켜야 된다. 뭉쳐서 지켜야 된다. 절대 흩어지지 말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소위 우파 통합 논의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제1야당의 대표이시고 수장이신 황교안 대표께서 그 중심에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고 반드시 성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부적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우선 사개특위에서 테스트 출액으로 한 결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고임을 용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저 것은 무혐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임위 180일 심의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3일 만에 사교특위가 해산됨으로써 그 법안을 법사위로 이송하고 있는데 소속 상임위가 없어서 이송하는 것이지 체계자로 심사를 위해서 이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 이어받아서 법사위로 왔다 하더라도 123일의 나머지 57일은 반드시 결과를 해야만 테스트 출연권을 요구하는 상임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법사위에서 소위 법제기는 사제특위는 사법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기능을 체계자로 심사 90일을 다시 해야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 29일 이전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10월 29일 날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도저히 무리였는지 이제 다시 12월 3일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희상 회장께서 12월 3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여당편을 들어서 무리하게 또 공직선거법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2월 25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12월 3일 강행하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안녕하십니까. 이 오만한 중국이 어디부터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방공 직결국에게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에 통보했다 하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갖다가 내보냈습니다. 그 일부 언론들은 아니 중국의 대변지입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마치 중국에서 우리한테 인심사냐 그런 기사를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라고 중국의 방공식별위협을 침범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원대발로 그래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언론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이런 행위들 항상 정권 때마다 수십 차례 우리 영토를 넘보는 이런 못된 행위, 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역시도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담아 그런 자세를 보여주니까 정의당입니까? 그 참 이름 붙인 것도 낯간 이름이죠. 그 해체되어 그런 정당 아닙니까?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조국 문제의 것은 오버하거나 침묵하는 그 정당이 자체적인 밥그릇을 위해서 선거에 나서 있습니다. 그에 일부 정치꾼들, 정치 모르게들 또 좋다고도 장관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미국은 77만 명당 하원 의원을 기념하면 76만 명당 국민입니다. 일본은 중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력입니다. 27만 명당 국민입니다. 미국의 기준을 했을 때 68명이면 되고 일본의 기준을 하는 건 188명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근데 300명이 또 적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 정치 모의들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10% 이상, 30명 이상 줄이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저런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거나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그 헌법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허영 교수가 쓰신 헌법학입니다. 그 법률 전공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최근에 그 공수처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공수처 법안은 공이 헌법 위반 맞습니다. 그 통치 구조, 기본적으로 이 통치 구조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이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려면 모든 헌법은 핵심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구조를 보면 권력을 찢어놨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공수처 법안, 이 공수처 법안에 있는 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습니다. 그럼 권력을 다시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위반하는 통치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독재를 위한 통치 구조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 법안은 좌파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지지하시는 패널들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유독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입니다. 진보 유기,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 독립시켜놨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에서 나옵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독립입니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를 공수처에서 불러서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뭐 국회의장이 구의를 하는 만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개혁을 하세요. 개혁을 해서 공수처 통과시키세요. 개혁하기 이전에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 사태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전부 거리로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큰일입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건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 여건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좋은 일자리를 운운하였지만 내년도 고용보험적자가 올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민들은 생활경제가 어려워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경제라고 장화장창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진전된 것입니까? 수출과 투자는 부진하고 일자리는 세금 뿌려 만든 어르신 일자리와 36시간 미만 단기간 고용만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과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8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원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되풀이 발언을 했던 것과는 사정이 정말 달랐습니다. 문정권 경제 실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에 더 이상 비교려줄 국민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경제 현실을 덮을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노동규제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진단은 병을 키우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뿐입니다.
예,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의 본회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연설은 70년 쌓아올린 우리의 공동 답이 이 정권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창성을 10월 항쟁으로 비출 수 있게 국민의 시선에서 표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그 연설과 너무나도 비교되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보고 싶은 통계만 콕 집어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상위 0.2% 740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 전형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 평가하게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위 0.2% 740개 기업의 이익은 절반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 법인세 내는 비율은 60%를 내고 있습니다. 상위 기업 1%는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74만 개 법인 중에서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 비중이 절반, 48%라는 정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법인 소득 말고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8%를 가져갑니다만 세금은 33%, 3분의 1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 내시는 분들은 상위 1%가 전체 4분의 1을 가져갑니다만 내는 세금은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많이 벌고 그만큼 세금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헌법 가치의 수호라는 점, 그리고 민법의 정신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원 정수 확대 관련 여론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보고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알리기 방식을 이용해서 표본조사 95% 수준에서 5.5%포인트 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최근에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성수 등 선거 대두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성수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 3명 중 2명 63.3%의 국민들께서 많은 편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고 적정 수준이라고 하신 분은 20.7%,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9.7%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가 5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현행 유지 22.2%, 그 다음이 정수 확대 14.2%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연임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권역별로는 TK와 PK,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전문직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용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의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3.2%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자유자유한국당 지시한과 있는 비례대표 대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통해 전체 의원수를 270명 수준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하여서 국민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를 질문한 결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56.8%,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표를 늘리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29.9%로 나타나서 국회의원 정수를 향해 유지를 판단을 받아 하여는 지역구 수용원에 대한 긍정 의견이 불안해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번에 관해서는 비례를 늘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제 정당은 국민들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서 무슨 정책이든 국민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